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노정민 의원님 말에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정은 저도 팩트 체크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는 그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미국 언론사도 그렇고 우리 언론사에도 팩트 체크라는 직책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의 저 중요한 직무는 이 중대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여야가 고른 바른 기회를 특히 의원들이 각자 고른 바른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 끝마다 이 팩트체크를 하면은 저도 위원장님 말에 팩트체크를 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 운영에 있으면서 이걸 상임위원장의 몫과 팩트체크라는 특별한 그 언론의 저널리스트 잡을 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언론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TV 수신료 관련 방통위 의결. 이게 2인 구조에서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팩트체크를 안 합니까? 제가 이런 팩트체크하지 않게 자료 제대로 보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 파행이 야당이 추천 안 해서 방통위가 지금 5인 구조가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팩트체크를 안 합니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추경호 대표가 우리가 추천한다니까 민주당이 정치 공작한다고 했습니다. 말이나 맞추고 오세요. 그리고 방통위원회 최민희라는 사람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데서부터 이 파행이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심위의 경우 황열현 국회의장 추천목, 최선영 민주당 추천목,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팩트체크나 하고 얘기하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제가 이러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지금 추천 그 합의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쟁점은 아니 방통위 방심위의 경우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선택적인 임명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수처 검사 임명을 안 해서 공수처가 마비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방송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전용기한테 한두 가지입니까? MBC 세무조사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봤자 저는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대 이렇게까지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무도하게 대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누구라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할 때는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너무 가혹하게 민주당한테도. 그렇지만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그저 김용원도 조용하세요. 지금 보면은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운영하십니다. 팩트체크 해주시고 다만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발언 시작하고 할때 그것도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아니 우리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위원장을 마치 비하하듯이 비판하듯이 시작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민주당에게 편파적으로 대할 정도로 공정하게 운영하신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4시간이라도 더 이상 위원장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지 않겠습니다. 아니 뭔 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흔들기를 질문 앞에 대고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그거 오늘 제가 안 참겠습니다. 질문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질문하십시오. 아니 질문하십시오. 네. 억압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이시네. 아, 안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하실 겁니까? 이 말이 질문이 아니, 될지 끄세요. 안 될지. 뭐 하세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고. 예,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제가 이 질의 시간이 위원장님 개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 그런 과담 왜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질의를 하던 말이 지금 뭐 오버하지 마시고 그 계시기 싫으면 선택해서 안 계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퇴장 안 시킵니다. 네, 그냥 나가시는 건 모두의 자유입니다. 네, 야당 의원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부에 질의하시란 뜻입니다. 팩트체크 그게 뭐가 물타기입니까? 사실이나 확인하고 질의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팩트체크 그것도 틀렸잖아요. 자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10초 만에 질의 끊기 처음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쪽 보고 이야기하면 질의가 되겠죠. 김태기 부위원장님 예. 제 보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팩트체크가 아니라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팩트체크 하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문제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질의 안 하실 거죠? 질의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입니까? 질의 맞잖아요. 이게 질입니까? 이게 질입니까? 아 질의 맞아요. 아니, 왜 내 질성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질의하지 마세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파터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너무 보편타당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불같은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질의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요. 말도 안 하는데 시간을 왜 보내요? 예, 6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분. 아 참 좋은 게 좋다고. 또 그러네.